권하지 말고 깨닫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품을 여러분들이 권해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말 좋아 써봐. 그리고 제품을 그냥 가지고 가서 제품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항상 보면은. 그리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제품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좋으니까 그냥 믿고 써봐. 이런 식으로 많이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그 어떤 제품을 써야지 그 해결점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그 콜라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앱솔루트나 좋은 화장품을 쓰시면은 어떡해요? 그냥 얼굴에 좋으니까 이렇게 피부 탄력을 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겉으로 바르는 거 외에 그다음에 저희는 이너 뷰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콜라겐이 속부터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겉에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속부터 채워줘야지 겉과 속에 같이 탄력이 생기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 처짐도 예방해 주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좋은 화장품 앱솔루트는 알고 있지만은 화장품만 권해주세요. 근데 같이 이너 뷰티 우리 콜라겐까지 같이 권해주시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고객님 그거 아세요? 우리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그거 아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7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 진피층은 무려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층이 무너지니까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쉽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점점 감소하는데 체내에서는 콜라겐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안에서부터 잘 채워져 있어야 탱탱한 피부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하실 때 콜라겐도 같이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화법을요, 여러분들이 계속 입에 맞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이 전문적인 스킬을 이용하셔서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거 먹는 거 이너 뷰티 피부 탄력 외에 뭐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도 전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도 어떻게 해요? 네, 건강기능식품도 여러분들 그냥 권해주지 마시고 그냥 이거 좋아 먹어봐 관절에 좋대. 거의 50대 60대 분들은 이게 통해요. 솔직히 나도 이걸 먹고 관절 효과를 많이 봤어. 관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40대에는 솔직히 40대는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그렇죠? 40대는 관절에 대해 관절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좋잖아요. 근데 40대부터 권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거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거 아세요? 슬관절 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무려 10명 중 4명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근데 관절의 퇴행성 이거 잠시만요. 이거 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시작이 바로 40대라고 합니다. 연골을 한 번 다르면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지금 연골로 평생 사셔야 하는 거 아시죠? 하면서 40대 분들이 지금부터 관리할 수 있게 여러분들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가셔서 40대부터 먼저 공략을 해주시고 50대, 60대 분들은 무조건 이거 얘기하면은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권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절에 이거 먹는 것도 터마신을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관절이 보여요? 5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모르셨던 분은 오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콜라겐도 꼭 같이 챙겨 드시라고 꼭 이렇게 권해주시면서 애터미에 끼깔난 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해주세요. 우리 이너 콜라겐. 이렇게 그리고 또 같이 터마신하고 같이 권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소스쿨에서 네, 비스리킹 앤 홍삼 있죠. 홍삼을 이렇게 비스리킹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남성 그 갱년기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특히 남성분들이. 근데 남성분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적으로 막 기복이 심해지고 자주 울거나 이런 분들 좀 많으시죠?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비스리킹이에요. 홍삼엔 비스리킹. 근데 이거를 정보를 잘 몰라서 권해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고객님 요즘 무기력하거나 망상 피로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하는데요. 이게 남성 갱년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이 남성분들을 만나셔가지고 한번 이거를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고객님 전보다 의욕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든 흥미가 떨어지신가요? 그러면은 이게 남성 갱년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 전보다 더 감성적이게 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겪고 계시나요? 네.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리고 특히 남성분뿐만 아니라 와이프 되신 분들이 있죠. 그 아내 되신 분들 만나셔가지고 남편분의 이런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한번 캐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갱년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홍삼엔 비스리킹을 여러분들 이거를 연령별 전달법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 전달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요거는 이 제품은. 근데 이게 화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서 이게 보시면은 요즘 부쩍 아버지가 작아 보이고 감성적이시고 우울해 하시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남성 갱년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갱년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남성분들의 갱년기는 다들 캐치하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특히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내 되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2030 되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어머니의 갱년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잘 챙겨드리는데 정작 아버지의 갱년기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보통 부모님 건강 챙겨드린다고 해서 홍삼 제품 많이 사다 드리잖아요. 왜 홍삼을 왜 먹을까요? 면역력도 있지만 활력을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막 이렇게 다운될 때 우리 홍삼 거의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해문 외에. 그래서 그걸 많이 드시는데 남성 갱년기에 홍삼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홍삼이 있다. 이렇게 이러면서 권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홍삼엔 비스리킹. 이렇게 해서 2030 이 연령병대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여성들 공략법이에요. 자, 여성분들 50대 전후로 해서 갱년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쩍 짜증나고 그 다음에 많아지고 솔직히 40대, 50대들이요. 여성분들도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남성분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서로 화를 내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예전에 안 그랬던 분들이 갱년기가 오면서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홍삼의 비스리킹은요. 여성분들도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 갱년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플러스해서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거의 남성 갱년기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예민해진 건가? 오, 왜 이러지? 오, 안 그랬던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이 변한 거라는 걸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동감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를 이번에 우리 남편 한번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권해줘 보세요.
네. 그래서 요번에 2030, 그다음 4050,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40대, 50대 그 40, 50대 여성분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은 홍삼엔 비수르킨이요. 남성분들이 이걸 드시면은 뭐 비아그라처럼 막 이렇게 뭐 활성화되고 막 이게 성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뭐 이걸 이렇게 먹으면은 딴데 가서 바람핀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홍삼엔 비수르킨이 그 비아그라처럼 막오뭐 이렇게 좋고 막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먹는다로 이렇게 보시 여기 봐요. 먹는다고 바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아내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화목하려면은 자신감 있고 활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성 갱년기 때문에 활력도 없고 우울감을 느끼면 가정에 힘을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권하는 게 홍삼엔 비수르킨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로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걸 이렇게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권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앱솔루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앱솔루트가 누적 매출 1조를 네, 돌파했다는 거 아시죠? 아, 네, 다시 한번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앱솔루트를 권할 때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권해드리고 있나요? 그냥 이거 써보니까 좋아. 야, 내 피부 봐. 나 진짜 많이 좋아졌어. 막 이러면서 이거 쓰면 진짜 피부 탱탱해지고 막 이렇게만 권해주시죠. 그분의 상황을, 그 다음에 그분이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그냥 들이밀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앱솔루트 그렇게 권해주시면요. 앱솔루트 이 진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그 스킬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은 피부노화 진단 테스트 있죠. 이것도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아무도 없으시네. 없어요. 저 같은 피부 관리 전문가는요, 그냥 얼굴만 봐도 저는 딱 진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신 사업자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그리고 이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솔직히 고객님 만날 때 제대로 진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본사에서 이렇게 권해주셨는데 이거를 많이 활용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어요. 이게 또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코팅을 하세요. 코팅을 하셔가지고 보드마카 있죠? 이거 수성펜 같은 거. 그걸로 여러분들 고객님 만날 때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피부 노화 진단 테스트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으면서. T존 주위의 모공이 눈에 띄게 큰 편이다. Yes or no.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서 여기서 보면은 1개에서 4개는 주의입니다. 주의. 그 다음에 5개에서 9개 정도 위험 수준이고요. 그 다음 10개 이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이거 하면은요, 오, 이렇게 내 피부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 오, 이렇게 안 좋았었어? 나는 몰랐는데. 특히 어떤 분들은요,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정말 모르신 분도 많으세요. 이게 감각이 없으신 분들 있죠.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발라도 난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걸 같이 테스트, 같이 하시면서 진단을 해주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드림카 질문법을 하래요. 네. 당신의 드림카는 무엇입니까? 네. 드림카는 어떤 거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뭐 큰일 났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셨대요. 네, 우리 김초 사장님. 아, 네.
인생 시나리오부터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우리 김민영 사장님. 네. 아, 람보르기니 우르스. 아, 멋있는 차네요. 네. 그래서 각자의 드림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드림카를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질문 부분 뭐냐면은 만약 신기술이 적용된 벤츠가 아반떼 가격이라면 구매하시겠어요? 당연히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매하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앱솔루트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없던 신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나라에서 주는 온갖 상을 휩쓴 효과 좋은 화장품이 3만 원대라면 대박이죠. 예. 이러면 다들 구매를 하세요.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이 3만 원대라고 하는데 한 개 가격이 3만 원대라고 하는데 안 사겠어요? 그래서 요 질문법을 이렇게 같이 드림카 질문법 플러스해서 요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요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뭐 왜 질문법 있죠? 고객님들 만날 때 화장품 기초 화장품 뭐 쓰고 계세요? 이거 물어보시죠. 그쵸? 거의 앱솔루트라 우리 화장품 이렇게 권해주실 때 요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땡땡땡 설 땡땡 이걸 쓰신다 하면 왜 쓰세요? 하고 여러분들 물어보시겠죠. 그럼 왜 쓸까요? 가격이 비싸서. 그거보다는 좋아서입니다. 너무 좋아서 씁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이 두 가지 타의 고객 있잖아요. 고객을 나눠서 맞춤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가 화장품 사용하는 고객 있죠. 이건 다홍치마 전략을 쓰래요. 이런 분들은요. 피부에 정말 돈을 아낌없이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너무 저가의 화장품을 쓰면 싼 게 비지떡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요거를 같은 프리미엄 화장품이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래서 이렇게 다홍치마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저가 화장품 쓰시는 분들 있죠. 중저가는 우리 토너 하나나 뭐 이런 거, 뭐 아이크림 하나, 뭐 이렇게 세럼 하나, 뭐 만원대.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또 3만 원대가 또 부담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쪼개기 전략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쪼개기 전략. 이거 한 달로, 우리 3만 원대니까 한 달로 쪼개면 얼마예요? 만 원 중반, 중후반 정도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게끔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가 화장품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여기 보면은 애터미 앱솔루트 앰플 가격대하고 그 다음에 진땡 세럼 진설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피테라 에센스예요. 이거는 SK2 요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렇게 고가 화장품 쓰신 분들한테 영양크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계속 아이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40ml에 36,300원? 근데 정말 제품은 어때요? 성분 자체가 보면은 1kg에 1조 원이나 하는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전달 기술이 뛰어난 이 화장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꼭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그리고 특허청에서 특허 기술 대상 받은 제품이에요 하고 이렇게 효능에 집중해서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무나 만나면 뭐라고 가성비 그러죠. 특히 고가의 화장품을 쓰신 분들한테 가성비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극물이에요. 근데 중저가를 쓰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공략해주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분 1kg에 1조 원 하는 성분이 뭐죠? 네, 고순도. 네, 맞아. 식물성 EGF. 이렇게 좋은 성분을 이렇게 듬뿍 넣었다. 근데 가격
가격이라기보다 이런 좋은 성분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권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을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공략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쪼개기 전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달 사용 가격에 39,600원, 이걸 쪼개면 한 달 사용하면 19,800원. 저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을 한 달에 두 번 쓰는데 아껴 쓰신 분은 두 달에 한 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저가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금 조금씩 쓰세요. 아껴서 쓰신다고. 이런 분들한테 이 쪼개기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사용 가격이 660원. 그리고 이런 멘트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삼계탕 한 끼에도 15,000원 주고 먹지 하면서 노화 피부 고민 해결하는데 한 달에 19,000원 투자를 해봐 하면서 이렇게 요것도 여러분들 예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략을 하시면은요 많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쪼개기 전략 중저가 제품 쓰신 분들이 또 앱솔루트 6종을 다 쓰라고 하면 쓸까요 안 쓸까요? 네, 비싸다고 안 써요. 그럴 때는요 이 파란색 앰플 요거부터 먼저 권해보시는 거예요. 네. 셀렉티브 올마이트 코드 30% 이렇게 정도 되고 전달 기술이 뛰어나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앰플이라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권해주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스며들게끔 해주시는 전략법을 쓰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앱솔루트가 디에이징을 하는데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화장품들 거의 대부분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많아요.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예전에는요 고가의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가의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앱솔루트는 디에이징이에요. 디가 뭘까요? 불어로 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이를 빼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 앱솔루트를 통해서 이걸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최민식 이 배우분이 요 모습하고 요 모습, 여기 두 가지 모습인데 드라마 카지노에서 여러 가지 연령대 모습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CG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아역 배우였으면 다른 배우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CG 기술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최민식 이분도 보면은 CG로 요 머리 색깔이며 그리고 여기 주름 같은 거 눈가 주름도 살짝 없애주고 자연스럽죠. 팔자 주름도 살짝 없애주면서 여기 보면 이마는 일부러 가렸어요. 이렇게 예, 이마 주름 그다음에 미간 주름까지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은 젊어 보이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저희 보면은 사진 찍을 때 소다 많이 쓰시죠? 그리고 뷰티 플러스인가? 뷰티캠. 예. 요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걸 쓰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보정이 되면서 엄청 어르게 보이죠? 얼굴 라인부터 시작해서 팔자주름, 이런 거 많이 없어주는데, 솔직히 사진하고 실물을 보면 완전 다르죠? 네. 그런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물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얼굴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앱솔루트 화장품을 내가 먼저 안 써보고 권한다. 그럼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부터 써보는 그리고 CG 기술 안 들어가도 사진 찍어도 정말 탱탱한 피부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시고서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10월 소속클에 이지은 팀장님께서 아크네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본인의 어머님 얼굴을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16년도에 얼굴 사진이고요. 그리고 19년도에 우리 그 앱솔루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피부는 한 달 동안 썼대요. 한 달 동안 썼는데 이렇게 나이가 10년을 더 젊어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이게 앱솔루트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쓰셨대요. 그래서 이 나이 우리는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보다는 우리 여기 보면은 나이 빼는 앱솔루트, 살 대신 나이 빼는 앱솔루트라고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D
디에이징이라고 했잖아요. 10년 전 피부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보다는 살 빼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이어트를 정말 하기 힘든데 이 나이 빼는 걸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10년 전 피부로 되돌려주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한 거네요. 한 달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앱스트랙트 화장품 쓰신 분들을 보면은 사업자분들 얼굴을 보잖아요. 1년 쓰신 분하고 2년 쓰신 분하고 3년 쓰신 분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1년, 2년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만큼 피부가 점점 어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고객님들 만날 때는 이렇게 체험을 시키면서 이렇게 앱솔트 얘기를 하잖아요. 다 하고 나서 항상 제 여기를 만져보라고 해요. 여기 볼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제가 52세거든요, 올해.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은 탄력 있다고, 탱탱하다고, 어머, 진짜 쫀쫀하네, 피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저희 50대, 저희 또래 그 거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요, 점점 축 처져가지고, 특히 얼굴 라인이죠, 얼굴 라인. 이 얼굴선이 안 예뻐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사각턱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특히 팔자주름 더 심해지고, 특히 입가주름. 입가주름 정말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꾸준히 쓰신 분들은 그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피부가 좋아졌다. 이 나이에 피부가 이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저는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면은 제 나이를 다 40대 초반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얘기하면 다 놀래요. 그러면 그때 앱솔트를 저는 권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젊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나이 빼기 전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이 나이 빼는 전략 요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앱솔트 전달 비법 네 가지를 정말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피부 노화 진단 테스트로 전문성을 보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카 질문 벤츠를 아반떼 가격으로 타세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앱솔트로 이렇게 권해주시고 그리고 뭐? 왜? 질문법 있죠. 어떤 화장품을 쓰세요? 땡땡땡 왜 쓰세요? 이 질문법을 통해서 그분의 니즈 파악을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만 빼지 말고 나이도 빼서 더 예뻐지세요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질문법을 통해서 앱솔트를 많이 파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요 채널 애터미 들어가시면 소스크 있죠. 그 카테고리, 그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특히 피부 진단 테스트 있잖아요. 요거 피부 노화 진단 테스트 요거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연말에 저희가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선물을 많이 하는데 앱솔트 세트로 해서 선물을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소속글 복습 마무리 하겠고요.